간밤에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간밤 나스닥과 S&P500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돌파에 나서면서 시장의 훈풍은 이어졌습니다. 또 그 안에서도 시장이 주목했던 것은 바로 제롬 파월의 의견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예정된 FOMC 회의 이전에 있을 마지막 발언으로 보여지면서 오늘과 내일 있을 발표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측했던 것처럼 나름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고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시장에는 경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전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연준이 보여줬던 물가 둔화 정책에서 이제는 고용 리스크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시각을 또 보여주는 발언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연 5.25%에서 5.5%의 높은 기준금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시기가 길어지게 된다면 자칫 경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고용이 과도하게 약화되거나 경제가 급격하게 꺾이기 전에 먼저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9월 정도면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을까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파월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려면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지표가 더 나타나면 물가가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하면서 간밤 시장은 제롬 파월 덕분에 더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도 연준이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해왔고요. 일단 이번 주에 CPI 발표가 있는 만큼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 지표 계속해서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주말까지 지표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간밤에 미국의 중소기업의 6월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최고치 기록을 했는데요. 91.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안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중소기업 낙관 지수 같은 경우는 6월에 1포인트 상승한 91.5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12월 이후로 최고치인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전히 사업 상황에 대해서 전망이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그럼에도 6월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차입 비용 상승으로 자본 투자에 부담이 가해지면서 지수는 50년 평균인 98보다 낮은 30개월 연속이 유지가 됐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22%는 향후 3개월간 직원들의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이는 5월보다도 4포인트 증가한 것이고요. 37%는 구인난으로 일자리가 공석이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석 경제학자 빌 던켈버그 같은 경우는 가격에 상승 압력을 주는 인건비 상승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방향성 우리가 숫자로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최근에 뉴욕 증시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조금은 엇갈린 의견들이 나옵니다.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엇갈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지수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S&P 500 지수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더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함께 확인했던 머스노우5 시간에서도 월가에서는 목표가를 5,800, 그 이상인 6,000까지도 올려 잡았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증시가 더 활황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정장이 머지않았다라는 의견도 시장에 존재하기는 합니다. 일단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곧이어 발표되는 미국 기업의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닥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월가의 대표적 증시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치와 기업 수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3분기에 나올 주식시장 조정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월가에서는 3분기 신중론을 취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습니다. 스콧 루브너, 골드만삭스 주식 전략 전문가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내놓는 2분기 실적이 실망스럽다면 8월부터는 고통스러운 한 달을 보낼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통화 정책이나 선거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 시장이 보내오는 시그널들을 잘 포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강했던 이유, 사실 그 중간에는 AI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 안에서의 생성용 AI 사용량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조사기관이 확인을 해본 결과 해당 설문조사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83%가 현재 산업에서 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1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거고요. 미국 응답자 같은 경우는 65%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라고 답변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 평균치를 웃도는 수치이긴 합니다. 다만 중국이 현재 미국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웨스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중국이 생성 AI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오픈 AI가 과거 2022년에 챗 GPT를 출시한 이후에 그 뒤로도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버전을 출시하면서 현재 생성형 AI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안에서 현재 생성형 AI와 관련된 특허는 3만 8천 건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같은 동일 기간 동안 미국 쪽에서는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말 그대로 지금은 미국보다도 중국 쪽이 훨씬 더 경쟁력이 심하고 더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AI의 홍풍이 이제 중국 쪽으로까지 강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조금은 가파른 가격 조정을 겪고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인데요. 미국의 지수와 함께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 그 하락폭이 더 가파른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지수단에서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과도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비어있는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다시 한번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주관하는 기관들, 현재 CFTC와 SEC가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대선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현재 SEC가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선물 거래소, CFTC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도 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파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